자, 오늘은 10장이지요. 2장은 참으로 강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보시죠. 제발, 오, 미견 강작해라. 공자님 말씀에 내가 미견 강작해라. 이 강한 사람을 아직까지 보지 못했노라. 여기 미자가 붙어서 제가 아직까지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불견 강자, 그러면 강자를 보지 못했다. 보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하고, 미견 하면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 이렇게 됩니다. 혹이 대발 신정이니이다. 혹자가 대답하기를 신정입니다. 신정이라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제발 정야는 욕이여니 공자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정야는 즉 신정이라는 사람은 욕이여니 욕심이거니 언득강이리요 어찌 강하다 하겠는가 어찌 강함이 되겠는가 어찌 강할 수 있겠는가 이게 사람들은 다 욕심으로 가득 차서 아직 그 욕심을 끝까지 지켜나가려는 사람이 강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진짜 강하고 욕하고는 그렇지 않더라. 그 개념이에요. 강은 견강 불굴지의니. 강이라는 것은 견고하고 아주 강하여서 불굴지, 굽히지 않는 그거를 말한다 이거야. 그런 의미다 이거지. 최인소 난능작으로 사람들이 인소 난능 능하기가 어려운 바 중에 최고야. 사람들이 가장 그 강한 사람 되기가 어려운 거다 이거죠. 부자 탄기 미견이라 그래서 공자님께서 아직까지 당신이 보지 못했다라고 탄식을 하신 말이다 이거죠. 신정은 제자의 성명이라 여기 신정이라는 사람은 공자님 제자 중의 성명 이름이에요. 노나라 사람이라고 해요. 욕은 다 기욕냐니 여기 욕자는 밑에 마음심까지 붙어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욕심 욕자예요. 다 기욕이 아니. 이 기는 즐겨하는 거고 욕은 그 여기서 밑에는 욕망이에요. 즐겨하는 것. 그다음에 욕망, 욕심 그것이 많은 것이니 다 기욕즉 부득이 강해라. 그러니 기와 욕즉 즐겨하는 것과 욕심이 많은 것은 많게 되면 부득이 강해라. 강함이 들수 없더라 이거지.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비우자 그런 말들도 하지요. 무소욕이라는 그것도 굉장히 강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정자왈 이니 유 욕즉 무강이니 정자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욕망이 있으면 있게 되면 즉 욕심이 있게 되면 무강이니 강함이 없어. 없으니 강즉 불불어욕이라. 강하다면 욕심에 굴하지 않아. 욕심에 굽히지 않아. 사시왈 강녀 욕이 정상반하니 사시가 말하기를 강함과 욕심이 정상반이니 이럴 때 정자는 발을 정자가 아니라 정희 아니면 우리말로 말하면 딱 또는 꼭 그런 뜻이에요. 꼭 상반 서로 반대가 되니 능승물지 위강으로 승물지 여기 밑에 물자는 물욕이에요. 물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을 강이라고
하기 때문에 상신어 만물지상하고 항상 만물 모든 사물의 위에서 펼수가 있고 즉 모든 이게 만물지상이라는 것은 천가지 만가지의 무욕 위에서 굽히지 않고 딱 펼 수가 있고 그 물 중에 대표는 이제 돈이겠지요. 지금 시대에 말하면 그 돈에 굽히지 않고 위, 물, 엄지, 위욕구로 물건에 의해서 즉 물욕에 의해서 엄자는 덮을엄자, 가릴엄자 그런 뜻이니까 물건에 의해서, 물욕에 의해서 덮여지는 것을 욕심이라고 한다. 고로 상구로 만물지하니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만물의 밑에 굽히게 된다 이거지.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첫 그 잣대는 요거지요. 만물 욕심에 의해서 굽혀지는 것. 자고로 그러므로 옛날부터 유지자소하고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적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 예전도 마찬가지, 그때도 있는 사람은 있는 채 하고 살고 지금 시대도 있는 사람은 있는 채 하잖아요. 그래도 뜻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뜻을 가진 사람은 드물고 무지자 다하니 뜻이 없는 사람은 많으니 이게 세상이에요. 의 부자지 미견녀라 공자님께서 보지 못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마땅한 표현이시더라 이거죠. 정지 욕은 불가 지나 신정의 욕심은 알 수는 없으나 기위니 그 사람 됨됨이가 특비 행행자호자호와 행행자호자가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행행자호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맹자에 나와 있어요. 행행이라는 것은 팩 돌아서는 모습이에요. 자기가 자기 비위에 틀리는 말을 하면 딱 돌아서 버리는 거고 자호자라는 것은 자기가 하는 일이 항상 옳고 자기가 하는 것이 늘 바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누가 뭘 하게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버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오, 저 사람은 참 저렇게 좋은 걸 줘도 안 받고 그냥 가버리네. 그러니 참 강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받는 사람. 그게 행행자호자예요. 고로 혹자의 이위 강이나 그렇기 때문에 혹자가 강한 사람이 되는가라고 의심을 했으나 연이라 그러나 불지 차기 소이위 욕이라 그러나 이것이 그 욕심이 되는 이유일 뿐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더라 이거지. 이 행행자호자라는 것은 그 생여의 내 임자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즉 얼굴은 즉 겉으로는 강하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약한 사람 즉 겉으로 남 앞에서는 아주 강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남이 볼 때는 무력에 아주 초연한 것 같이 하지만 실제는 약한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사람을 일반적으로 볼 때는 저 사람 강한 사람, 멋있는 사람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거기 표현대로 상신어 만물지 상하고 욕망, 욕심인 사람은 상구로 만물지 하예요. 이 말을 잘 새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발 오 미견 강작해라 호기 대발 신정이니다
재활청년은 욕이여니 언득강이리요. 강은 견강 불굴지의니 죄인소 난능자구로 부재탐기 미견이라. 신정은 제자의 성명이라 욕은 타기욕연임 타기욕즉 부득위강의라 정자왈이니 유욕즉 무강이니 강즉 불굴어 욕이라 사시왈 강여욕이 정상반허니 능승불지 위강구로 상신어 만물지 상허구 위부럼지 위욕구로 상쿠러 만물지 하하니 자고로 유지제 소하고 무지제 타하님 의 부자지 미견야람 정지욕은 불가지나기위니 득비행행 자호자호암 고로혹자 의이비강이나 연이나 불지 차기소이비 요기람